미쳤다. 근데 어쩌라고. 좋았단 말이야. 이대로 또 자고 싶다. 나도. 난 계속 너 만나고 싶은데. 넌 어때? 차라리 술이라도 마셨으면 핑계가 될 텐데. 올 것이 왔다. 뭐가? 앞으로도 가끔 볼래?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사귀는 건 아니지만 종종 만나서 잠은 자는 사이 같은 거 하자는 거지? 금마 요즘 타겟 유나비잖아. 둘이 재미 좋던데. 박지영 금마 뭐 애초에 잃을 것도 없겠다. 아주 자랑스럽겠네. 근데 나비 누나 의외네요. 생각보다 개방적.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지현은 정말 자연스럽다. 마치 지구는 둥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진지한 건지 까부는 건지 이런 박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린 생각보다 잘 맞고 함께하는 밤은 제법 즐겁다. 생일이니까 네가 제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랑 보내.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생일 같이 보내는 건 그럼 뭐가 됐죠? 아, 별로다. 말하면 선물 정도 같이 보내는 건 좀 부담? 그런 관계 별로야. 금방은 가. 이거 왜? 넌 네 얘기 잘 안 하잖아. 그거야. 네가 이미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나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네가 내 애인이면 안 되는 걸까? 이건 마치 나 전화 좀 잠깐만 박지현이랑 정리하라고 온 우주가 나선 느낌인데 미안 친구가 급한 일이라 개난결같이 여유롭고 쿨한데 나만 맨날 전전긍긍 우리 그만하자 그 한마디면 돼 머릿속으로 질리도록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할 말이 뭐야? 박지현의 눈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다